모든 것 이루신 완전하신 그 이름
주님의 충만함이라.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결단 내려 치유와 서밋의 응답으로 현장 살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가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지며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진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으로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노예됐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오직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언약을 주시고 미래 살리는 후대 25, 시대 살리는 치유 25, 237 선교 25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지교회와 3천 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시고 237 시대를 위한 방송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 서밋스쿨과 지혜스쿨을 통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237 나라를 살릴 후대들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는 우리의 언약의 예정 속에서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누림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기억자분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전 세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지역의 후대를 키우고 전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망대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26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237의 망대를 세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내 안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대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세계를 바꾼 참된 영웅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힘이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Amongst us there are those who are in difficulties.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And they're asking what they can do. 또 낙심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d I'm sure there are people who are in despair.
또 아니면 큰 희망 가지고 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And also people who are challenging towards something with great hope. 또 사실 우리는 지금 건축이라는 큰 축복의 시간표도 두고 있습니다. And we also have a time schedule of this great blessing of church construction.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But what can we do? 제가 한 30세 때였어요. This is when I was about 30 years old. 예,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Everything was so difficult for me. 예, 뭐 하나 이렇게 예, 좀 희망이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Not one thing gave me hope.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뭔 증거 있다 이런 답이 없는 거예요. And what was more hard was that I didn't know that God was with me or I didn't have any evidences of that. 그때 제가 중요한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But it was at that time that I started something very important. 도대체 기도는 뭐냐? What is prayer?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I started to ask that question. 그러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And then what is it to see the fulfillment of God's word? 중요한 거 아닙니까? These are very important.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거 어떻게 붙잡냐? I had to be a witness, but how is it that I can hold on to these evidences?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should I evangelize? 내가 한 30대 정도 됐을 때예요. And these are questions that I asked when I was about 30 years old. 그거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And it was then that I started to search for these things. 찾으니까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 편집이죠. 찾으니까 답이 나와요. Simply put, this is editing, and as I was finding these things, the answers came.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 거 하니까 생전에 저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이걸 몰랐다니까요. 말씀에서 답이 나오시는 거예요. I have never depended on God's word and really found the answer in Him, but I start to find these answers within His word. 어릴 때부터 들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제게는 체험되지 않고 관계가 없었어요. And to hear that God's word is living and active, I never really realistically experienced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me. 지금은 완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국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And right 금방 now, 답 나오잖아요. 그때는 모르겠더라니까요. I see it actively working in me, but if we see the problem in America right now, that at the moment I didn't really know it at the time. 계속 찾으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And as I continued to seek for this, I started to find the answer in God's word.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And it was from that point on that I started to see God's plans. 그래서 생전에 내게 힘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And so prayer, which was so hard for me in my entire life, I started to do. 저는 that. 기도도 프로그램 따라서 했지 진짜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I've only prayed in a prayer form of a program, but I've never really truly prayed. 이러면서 증거하고 전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from then that I saw the evidences and I started to do evangelism. 그때부터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을 저는 봤어요. From that point on for the next 40 years I began to see the fulfillment of God's work.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What do we call this?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인생 망대를 만들. Now we have to build up this partisan of our lives because God has called me and you as the watchman of this world.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의 모든 업의 증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사모들이잖아요. 여기에 망대를 만들어. We have to build this partisan. 오늘의 메시지와 숙제입니다. Today's prayer and all the evidences that God allows us in this life. This is the three todays. This is our homework.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은 필요가 없어요. If we do not have a partisan, there's no use for a watchman because there is no partisan. 망대는 빛을 비추면서 많은 걸 봐야 되는데 망대가 없어요. The partisan is a place where you shine the light to be able to see all things, but there is no partisan that exists. 마치 여러분 그 노숙자들은요 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Now, we see that homeless 있어도 집에 안 가잖아요. They don't have a place. Even if they had a home, they don't go there.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Then can they have a normal life? 여기저기서 머리 감고 아무 데나 뭐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They go here and there to take a shower, wash their hair, and they take food from other people. 우리가 영적인 망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This is what our life of our faith will become if we do not have a spiritual place.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고요. 좀 자세히 들으시면서 언약 잡으세요. Today is a very important time. May you listen very carefully, holding on to God's covenant.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하는 거.
그건 바꾸자. I felt this very often. Is this right for a child of God? I have to change this.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진짜로 가셔야 돼요. So holding on to this covenant accurately, we have to go on. 자, 오늘 우리 지금 로마서로 들어갔습니다. Now we have entered into the book of Romans.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전도 운동하는 거를 누가가 쓴 겁니다. The book of Acts was not recorded by Paul, but it was recorded by the evangelist Luke, who followed his evangelism work. 이 바울은 모든 서신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All these epistles that was written by Paul, these were letters that he wrote to the churches that he pioneered. 근데 이제 오늘부터 볼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 안 한 교회에다 보낸 편지입니다. But this book of Romans is a letter of Paul that was given to the church that he did not pioneer. 세계 최대 도시 그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에다 보낸 거예요. He sent this to Rome, which was moving all the world at that time. 굉장하죠. It was tremendous.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가장 신학적인 게 많이 들어 있는 것이 로마서다 그랬습니다. And many of the theologians are saying that the most theological things are based in or inside of the book of Romans. 그 ICC라는 세계적인 주석이 있습니다. Now there is a very very famous study Bible called ICC.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된 건데 좀 어려운 책이에요. ICC 주석이라고요. And I don't know about it now, but at the time it was a very difficult book, ICC.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라고 하는 주석인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주석을 모아놓은 거예요. And so it was a very famous commentary of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and it was has all these important things in there. 뭐 그냥 헬라어도 들어있고 히브리어도 들어있고 조금 보기 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책입니다. It's written in Hebrew and also Greek, so it's hard for people to read on a normal basis. 그런데 거기에 크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로마서를 해석을 한 거예요. But at the inside of the book, there was an individual who kind of analyzed the book or the Romans. 또 다른 성경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 크람필드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But the Cranfield, he actually interpreted and analyzed the book of Romans.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냈어요. And he kind of gave out that. 얼마나 연구를 했냐? But how much did he research this? 30년을 했어요. He researched for over 30 years. 대단하죠. 로마서만 30년을 연구. Just the book of Romans he analyzed and researched for 30 years. 예를 들어서 괴테 같은 사람 파우스트 쓰는데 60년 걸리잖아요. No, we see that this individual, some individuals write their book and they analyze for over 60 years. 이 로마서를 30년을 연구해서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So how tremendous is this book if it was analyzed and researched for over 30 years?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구입을 한 거죠. And so I purchased this book. 지금 우리 종의 알테스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요, 야 브리스가 부부를 대해서 나왔는데. 한 20페이지 정도 나와요. And I've donated this book to the RTS library now, but even on the section of Priscilla and Aquila, it's about 20 pages. 브리스가 부부의 재산이 얼마였다,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다, 지금 무덤에 돼 있다, 싹 다 나와요. Everything up from the inheritance and the wealth of Priscilla and her husband, where they are, where their tombs are located. 이 로마서가 그만큼 대단한 책입니다. And so in that way, this book of Romans is a tremendous book. 보낸 편지예요. And these are letters that were written by and sent by Paul.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담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누가 저를 보고요, 너는 어떤 영웅을 좋아하느냐? Now embracing this in our hearts, we have to start anew. Now let's say that somebody asked you, what hero do you? 그 영웅을 네가 선택을 하면 그 축복을 내게 주겠다. And if you pick a hero, I'll give you that blessing.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no 할 겁니다. If God comes to me with that question, I would probably reply saying no.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온 영웅은 싹 다 살인범입니다. Because every hero that we see 그렇죠. in this world are all murderers. 집단적으로 사람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There were mass murderers who killed so many people. 영웅이라고 볼 수 없어요. And so in one way, we can't call them heroes. 근데 진짜 영웅은요, 지상에서 가장 영향을 입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But if there was a hero, the person who gave the most influence in the world was Paul.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세계 문이 열리는데 거기 역할을 누가 했냐?
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In AD 313 we see that the doors of Christianity 대단하죠? opens for the nationality of Rome and so that person who started that was Paul. He was tremendous.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마게도냐 전역으로 복음을 깔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And through for the Christianity to go into Rome we see that all of the gospel was spread out through Macedonia and the one who started that was Paul.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옛날에 노예가 다 있었잖아요. And secondly, a long time ago, there were slaves.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가장 첫 번째 메신저가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Who was the first messenger to get rid of this law of slavery? That was Paul. He was just 영웅하고 비교가 안 돼요. He can't compare to any of these worldly heroes. 이 복음의 힘이 그런 겁니다. And that's what this power and the strength of the Bible.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Do you know what the Paul says?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이니라. Inside of Christ, whether you're Hebrews or Greek, a free or slaves, we're all the same and one. 자, 실제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And then something realistic took place. 바울 제자 가운데 노예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Amongst the disciples of Paul, we see that there was a slave. 노예인데 예수 믿으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And although he was a slave because he believed in Jesus, he became a deacon and then an elder. 그런데 어느 날 노예 말고 주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But one day, by God's amazing grace, his boss or his owner became a believer of Jesus. 이 상전이 교회로 와 보니까 노예가 장로님이야. And because this owner came to the church, we see that the slave or his slave was an elder of the church.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종들아, 네 주인에게 하는 걸 하나님께 하듯 하라. Servants, treat your owners as you would treat God. 상전들아. And then owners. 뭐 종에게 하는 것이 얘기 나온 그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And then he speaks about his servants. And that's the background of his words.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난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 이걸 누가 들고 나왔냐? 링컨이 들고 나왔어요. And then later on, Galatians chapter 3:28, who came with that word? It was Lincoln. 놀라운 일이죠. Isn't this tremendous? 갈라디아 3장 28절을 링컨이 내걸면서. 모든 노예는 해방시킨다. Abraham, we see Lincoln. He came up with Galatians chapter 3:28 and saying that all slaves should be free, that we are all one. 그때는 그 노예들이 재산인데 일꾼인데 백인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Think about it. These slaves at that time, they're objects. They were their possessions. How can they just give it away? 링컨이 승리한 겁니다. But Lincoln was victorious. 그래서 이 해방시키는 법이 만들어졌죠. And the law to free all slaves were 여기에 첫 번째 메신저가 바울입니다. But the first one 대단하죠? to send out this message was Paul. He was 영웅하고 비교가 안 돼요. And so he's incomparable to any.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응답이 왔나 하는 거죠. Now, but how can these answers come? 그 정도가 아닙니다. It wasn't to that extent. 2부 예배에 나옵니다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And we'll talk about this more in the second. 바울이 한 말이에요. But it says that those the righteous will live.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And I am not ashamed of this gospel because so many people were persecuted at this time.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Because this gospel is the power of God that gives salvation.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It was first to the Jews and then to the Greeks.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And then he says the righteous can only live. By faith.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Do you not think of anything? 이 말씀은 누가 인용했습니까? Who used these words and utilized them? 루트가 인용했습니다. They were utilized by.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유럽 전역이 뒤집었잖아요. He applied these words and all of Europe changed.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So the answers that Paul received. 앞으로 나갈 때 로마서는 뭐냐? Then as we go on and take forth in this word, what is the book of Romans? 예, 바울이 세계 살린 엄청난 망대를 쌓았다. 이게. It's that Paul he raised up and established.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Of the world. This is not your average word.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하세요. May all of you who are listening to God 정말 기도와 말씀과 증거, 전도의 망대를 쌓아라. May you raise up the partisan of evangelism, taking today's word, today's evangelism, and today's prayer. 저는 이게 이 서른 살 때 만들었는데요. 이게 저는 진짜 충격 받았어요. Starting at 30 years old, I established this, and I was truly shocked. 전도가 뭐냐? What is 기도가 evangelism? 뭐냐? What is prayer?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냐 말이야? And what is God's word? 이걸 계속 파고들었는데. 이 언약을 잡으니까 아마
40년 동안요 전 세계를 어떻게 응답받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I continue to plow into this for the past 40 years, and I don't even know how time has gone by until now.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40년 지났어요. It doesn't feel that like that long, but it's only it's been 40 years already. 이 언약은 렘넌트를 통해서 지금은 237로 전 5천년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And through the remnants holding onto this covenant, this will be transmitted and relayed to all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잡으셔야 됩니다. You must hold on to this.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망대를 세워라. May you raise up this important bars and not listening to my sermon but the words of God. 건축 그냥 하면 안 돼요. You can't just do church construction. 자손에게 남길 나의 망대를 헌금해라. Go and offer your bartizans and really implant it in the church to give to the 그리고 어느 나라 제자 이름 다 있고 계속돼야 돼요. So that it will continue on to see the disciples and the names of the disciples of certain names.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And we'll see tremendous things. 그래서 기도 시작해서 저 부산에는 1천 망대 세워라. So start that in Busan. We're going to raise up the 1,000 partisans. 거기서 정말 2, 3일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미리 만들라. And it's important for the disciples of the 237 nations to come, but first we have to raise up the system first. 예를 든다면, for example, 우간다에서 누가 왔다 손치시다. Let's say that someone came from Uganda. 적어도 장로님 가운데 우간다 담당자 있어야 돼요. Then at the least, 그렇죠? we need to have one elder who is a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of Uganda. 그 사람을 통역하는 렘넌트 있어야 돼요. And there must be a remnant who can translate or interpret for the people 그 사람 of Uganda. 모시고 집에 갈 수 있어야 돼요. And you have to have a person who's able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Home and give them training in the church. 이 준비된 교회가 지구상에 없거든요. 그 교회 아닙니다. But there is not a church right now on this face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세요. 망대를 세우라. Hold on to the covenant and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라. Make up this partisan of life.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It's not hard at all. 어느 날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One day we'll say, 질문했어요. Why is that we can't receive answers? I started to ask that question.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 말이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Word, but how is it being fulfilled? We have to confirm that. 아니 전도가 어렵다는데 정말 어려운 건가? Oh, evangelism is very difficult, but is it truly 그럼 difficult? 말이 안 되잖아요. It doesn't make 돈도 sense 없지. At all. I have no money. 전도도 못 하지. I can't even evangelize. 기도도 모르지. I don't even know what prayer is. 도대체 내가 뭡니까? Then what am I? 그걸 서른 살 때 깨달은 거예요. I realized that at 그래. the age of 30. That's right. 그때부터 시간 날 미친 듯이 찾았어요. So whenever I had time, like a crazy man, I started to find and look for this thing. 저요, 천리교 저 절에까지 다 가봐서 뭐 어떻게 기도하는가. I went to all the temples to the true religion. 근데 성경이 눈이 뜨이더라고. To learn how they are praying. 저 완전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They all just drive people crazy. 삼단체 저 프리미어 회관 가봤어요. And I went into the three organizations. 저거요, and I saw the 사람 완전 돌게 하는 거라 역사 일어나요. All these things they are doing to make people go insane, and of course these. 저는 무당 구단들 같이 켜봤어요. And I even saw how shamans.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 칼 잡고 말 잡고 대사고 두드리는데 역사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미친 짓이요. Works will have no choice but to take place because holding around a sword and you know, flinging it around everywhere. 그때 아 성경에 답이 다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And that's when I realized the answer is in the Bible. I just didn't know that. 그거를 딱 준비했는데 내게는 영적인 망대가 선 거예요. And as I prepared this, a spiritual partisan was established within me.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어떤 망대를 세웠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해 보면 237 나라 치유 섬익과 세 가지 뜰이다. And so the partisan I raised and saw as I prepared the church constructions is the 237 and the healing and also the three courtyards that needs to be within the church. 저는요 눈이 번쩍도 있어요. And so my eyes just flew open. 제 혼자 눈이 번쩍. Just by myself, my eyes flew open. 아니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었나요? How is it that there's no three courtyards inside of the churches or the temples of the Jews?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So they have no choice but to. 왜 세계에 문 닫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어. Why do the doors of the churches around the world close? Because the three courtyards do not exist.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자예요. If that's so, then we need to establish. 그게 성전 건축의 망대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 보세요. That is the partisan of the church and church construction. See what kind of answers will come. 저는 이 망대를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응답받았냐면요. 여러분은 뭐 잘 이해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응답받았냐면은 염려나 어려움이 왔는데
깨달을 누릴 시간 없어 응답기 해서. And so the way that the baptism was made in me, you might not really understand, but we see as that was made inside of me, I don't even have time to follow or really think about the conflicts, the worries. 이 깨달은 건데 얼마나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았나면요, 아플 시간도 없어, 아프지도 않았어요. I received so much answers after this was established. 정말입니다. I don't even have time to get. 이 은혜 붙잡고 나는데 내가 얼마나 막 이 그 응답 받는 걸 쳐다본다고 내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쳐다보는데도 시간 바빠요. And my level, I'm to a point where this answer is coming. I only look at that, and I only have time to even look at that. 저는 얘기했잖아, 난 이빨도 한 개 안 썩었어요. And I said, 시간이 없어. I don't even have time for my teeth to rot. 이빨 썩을 시간, 그것도 시간이 있어 썩지. If I need to have time for the teeth to rot, 자꾸 먹고 안 닦아고 하면 썩어요. 시간 많아가지고. If you eat and you don't brush your teeth because you have a lot of time on your hands, that's going to happen. 요즘 약간 날라가는데 물들인 거 아니야 지금? 이제 yeah. 약간 날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And I look at my hair these days, and I do see some gray hairs, but I haven't colored it yet. 뭐 말했냐? What am I trying 바빠요. to say? I'm very busy. 쓸데없는 시간 바쁠 필요가 없어요. I don't have time to be busy with. 렘넌트 살려야 돼요. Other things we have. 여러분 to save 교회 살려야 돼요. We have to save the. 정신병 시대 와서 세계 무너지는데 그거 막아야 돼요. The world is collapsing because of the mental diseases. 미국 엉망돼서 지금 난립니다. Right 아이들. now it's an uproar. 막아야 됩니다.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to block that. 우리 앞으로 힘 얻어서 응답 받아서 후대들 키워서 문 닫는 미국의 유럽 교회다. 살릴 정도로 역사를 놔야 돼요. We have to muster up our strength, really help the remnants and save them, and all the churches in America and Europe that's closing their doors. 이 망대를요 바울이 탁 세운 거예요. And it was this partisan that Paul 대단합니다. established. He was tremendous. 이유가 뭡니까? What was the reason? 바울의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There was a lifelong hope or desire that Paul had. 로마 복음입니다. It was the gospelization 그렇죠? of Rome. Isn't that so? 이 전도 등등 다 마치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After the end of his evangelism ministry, he says, "I must see Rome also." 너무나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He was in such great hardship, and yet at that time he stood up before the trial, and God said, "Be take courage. You must stand also in Rome." 나중에 풍랑 속에 갈 때 말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And even in the misty, in the midst of the stormy sea, God says, "Paul, you must stand and you must testify and see Caesar." 오늘 2부 때 목사님들 모이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모든 부교역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망대를 만들어. And so I'll speak about this 세우세요. to all the pastors and associate pastors later on. But all pastors, do not be in despair. Raise and establish the partisan. 예, 누가 뺏을 수도 없어 이걸. Nobody can take this away from you. 아니. 나는 부교역자일 때 뭐 했냐면 이제 맛을 봤거든요. 부교역 가는 곳마다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내 이름 전혀 낼 필요도 없어요. 전도인 거예요. And when I was an assistant pastor, I realized and I tasted this. Whenever I was going somewhere, I really was able to raise up my partisan. I don't even have to put my name on that. I was. 위에서 말을 하거나 교회에서 뭘 말하는 그거는요. 뭔가가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거 없으면요 아무도 말 안 해. 전도의 교회 살리는 누가 말할 거예요? No, 그렇죠? who's going to say anything if I'm doing evangelism and saving the church? 가는 곳마다 이 어마어마한 망대의 축복 왜냐 파수꾼이니까. And everywhere I was going, I was enjoying the blessings of the bar because I was a watchman. 여러분 많은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세운 겁니다. And so Paul here already knew of this, all what was happening to the Jews in the Rome. 오늘 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So today, 성경에 really 응답받은 증인들 다 보세요. All the evidence, all the witnesses of the Bible who received answers, look at them carefully. 이스라엘이 전부 망하고 후대가 죽게 됐습니다. We said the Israelites were completely demolished, and their posterity was also in the brink of it. 그때 요게벳이요 자기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It was at that time that Jochebed decides to send her son Moses to the royal palace. 공주 목욕하는 타임 맞춰서 사실은 내보내는 거죠. And then she drifts 그렇죠. him off into the river in the time that the princess was taken. 공주는 아이가 없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히브리 아이다 그랬어요. And the princess didn't have a child of her own, but as soon as she saw this, 아, baby, she knew that it was a Hebrew baby, and she said she wanted to raise. 그때 숨어 있다가 미리암 씨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And while in hiding, Miriam comes up and says, "Do you not need a nurse?" 유모가 필요하다. And she said, "Yes, I do need a nurse." 그러면 내가 유모를 하겠다. And so I'll become his nurse for you. 이 아이를 키워서 왕궁으로 보내주겠다. I will raise this son okay. up and I'll send him back to the palace. And she said, "Okay."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What took place after?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운 겁니다. A tremendous partisan was raised. Do you understand?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망대를 세우라. We have to raise up a partisan of God's word, prayer, and the evidences that God.
그래도 이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Well, at least with this experience, you have to live your life. 그러니까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내 공부할 때 보니까 엉뚱한 거래. 이 망대를 안 만들고 나와가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 And so many of the pastors, as 얼마나 힘듭니까? Me, they weren't making this partisan, and they're doing other things. 전도가 안 돼요. And of course, evangelism wasn't working for them.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And the doors of the churches were closing. 말이 됩니까? Does that make sense? 남아 있는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뭐 전도할 길 힘이 안 돼요. 거의 미자립이 70%예요. 난리 났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The church like you who evangelizes and prays together, they're all codependent and they're all closing their doors. 형편 안 돼 가지고 말이요. 예? 교회 어려운 교회 너무 많아요. There's so many churches that do not have the means to maintain themselves. There's a survey. 몇만 명의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없어서 대리운전 하고 있다고 통계 나왔어요. A statistic saying that many pastors are not able to make a living in the pastor ministry. And so it's a curse. 망대를 세우세요. We have to raise up the partisan. 모든 중직자들은 시대에 살린 로마서 16장에 망대를 세우라. All church officers may raise up the partisan that we see in Romans chapter 16 to save. 다 얘기할 거 없어. 증거 있잖아요. Now we already have the evidences. We don't have to talk about it.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All the prophets are. 왕이 명령 내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And we see that the king made an order to kill off all the prophets. 그때에 중직자 사람인 한 명이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겁니다. That was King Ahab, and we see it was at that time the church officer Obadiah. 뭡니까? He raised and hid away 100 prophets. It was him. 파수꾼의 망대를 세웠다. He raised up the partisan 그렇죠? of the watchmen. 그게요, 7천 제자 운동, 도단성 운동으로. That connected to the 7,000 disciple movement. 그냥 as well 끝나지 as 않았습니다. 아람과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It didn't just end there. They were able to be victorious without fighting with Aram. 이 지금 언약이 바울이 로마 살릴. 파수꾼의 망대를 지금 딱 세웁니다. And this covenant became Paul's to really raise up the partisan to save Rome. 그래서 베베를 칭찬하고 로마 침략에 제일 먼저 이름 나온 게 베베입니다. And so we see that he compliments Phoebe, the very first name that we see in the Romans chapter 왠구하니까, 16. Why?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걸 로마에 전달하러 간 사람이 베베입니다. Because it was Phoebe who carried this letter and took it to Rome.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 막 글 일 쓰는 게 아니라면 이 컴퓨터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No. 큰 파피루스에 써야 돼요. No, at that time, the letters that they write at the time was on paper. It was not like today where you write it on a computer or you write it on a little piece of paper.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And they don't just simply write it. 야, 굉장히 묵상하고 왔다 갔다 얘기하다가 말하면 옆에 대서가 있어 쓰는 사람이었어요. There was someone else who recorded your sayings or what you wanted to write as you go in and out. 그 사람 이름이 드디오입니다. And it was Titus who was writing that. 드디오도 큰 그 이름 로마 16장 22절에 들어가 있죠. And we see that in Romans chapter 16:22 who was Titus who wrote these letters.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망대를 세웠냐 하는 거죠. If that's so, then what is the type of partisan that Paul raised up? 간단히 세 개 이해하셔야 됩니다. You have to simply understand three things. 세계 흑암을 막아야 되는데 그 남은 자를 키울 망대를 만들어. He raised up a partisan to leave behind the ones who remain to bind the force of darkness in that age and world.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n chapter 1 verse 1 it say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1장 2절에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된 것이다. And then in verse 2 which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and the Holy Spirit. 1장 6절에 너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And in verse 6 it says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이 지금 어마어마한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Right now he's making a tremendous partisan.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이어갈 겁니다. Through the ones who remain who has the gospel, God will connect them to leave behind the ones who remain who will remain and have. 이 사람들을 도울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보낸 거예요. And Paul, he is sending a message to help these individuals. 남은 자를 키울 망대를 만들어라. Make a partisan to raise up the ones who. 틀림없습니다. Absolutely. 울산, 서울, 부산 모든 건축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는 남은 자를 키울 망대를 세워라. All the churches of Ulsan, Busan, Seoul that's doing church constructions right now, may you raise up the partisan to save the world.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God had no choice but to use Paul. 두 번째입니다. Number two. 뭡니까? What is it? 지금 전쟁으로 굉장한 문제 벌어질 겁니다. Tremendous problems will arise through wars and battles. 순례자를 도울 망대를 세워라. Raise up the partisan to save and help the pilgrims. 이 바울에게는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And so we see tremendous answers within the letters of Paul. 그 어떤 영웅도 못한 일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어요. Paul was able to do the work that no other hero. 나폴레옹이 한 게 뭡니까? What did Napoleon do? 사람 많이 죽이고요. He just committed. 나중에 전쟁에서 졌잖아요. And later on, he did fail. 저 섬에 유배돼 갔잖아요. And then he was taken off as a prisoner. 거기서 앉아서 그냥 죽은 겁니다. And he simply died there. 죽으면서 남긴 유언들 말이잖아요. And then there is his will or something that he said as he died. 나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이 정복을 하고 다녔지만은 지금 내가 차지한 땅은 한 평밖에 되지 않구나. 그래서. I went around the entire 그렇죠. world to conquer many lands, and yet the land that I own right now at this moment is not even a food. 저 바다는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That ocean is the, 나폴레옹의 말이요. Of the tears of the people of this world. Those are the words of Napoleon. 저렇게 사납게 바다에 불어오는 저 바람은 인간들이 내쉬는 한숨이구나. And the wind that blows right now, that is the sigh and the groans of people. 나폴레옹 바울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So, 어떤 망대를 질러나 보세요. Napoleon comparable to Paul? No. 오늘 What 여러분, kind of partisan will you raise up? 능력 필요 없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시작돼요. You do not need any kind of power. 그렇죠. The moment that you resolve, 예배 때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이죠. 결단하는 순간 보좌와 내 영혼 속에 역사가 시작됩니다. Don't just simply come and give worship. May you really hold 그렇죠. on to God's word, resolve, 아브라함이 and 결단하는 the 순간 the 역사 시작. And the moment that 중요합니다. Abraham resolved, works of God took place. This is so important. 주 70년 이스라엘 멸망받습니다. We see that the Israelites came to its end at 그렇죠? AD 70. 79년 폼페이 폭발합니다. And then we see Pompeii was blown into pieces at 73년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And then AD 313 Rome comes and kneels before Christianity. 그 뒤에 많은 전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And then through many different wars we see that they all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여러분 아시다시피 흉노족이 들어와서 로마를 뒤흔듭니다. And you already know that what happens inside of Rome. 그래 사람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And people start to scatter. 전 세계 복음은 전거되기 시작해요. And the gospel started to be relayed all parts of the world. 순례자를 키울 망대를 만들어 Raise up the partisan to help the pilgrims.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대단하죠. That's what Paul did. He was tremendous. 저 서울, 창원, 부산, 울산 뭘 해야 되느냐? 순례자를 도울 망대를 세우라. So all the churches in Seoul, Busan, Changwon, and Ulsan. 틀림없습니다. What must you do? Raise up the partisan to help the pilgrims. 여러분 인생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고 있으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There's nothing for you to worry about in your life if you're doing what God desires.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else. Even right now, if you raise up the partisan and you do what God desires, and answers will come to you. 전국 세계는 우리 렘넌트들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Remnant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사람 말에 속지 By lies. Do not be deceived by the words of people. Hold on to God's covenant. 응답 분명히 옵니다. Absolutely, answers will come. 여러분 복음 전할 교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언약 잡고 망대를 쌓으세요. Does it seem like churches that share the gospel is in difficulty? May you hold the covenant and really build this partisan. 나중에 바울이 오늘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Later on, Paul, what does he say in chapter 1, verse 5? 이방 5절에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려 함이라.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all nations. 바울 나중에는요 저 스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Later on, Paul says he has to go all the way to Savannah. 스바나 스페인을 말하지요. And he's speaking about Spain. 그 스바나에 많은 인물들이 어디 모이냐면요. 로마에 모였어. And then all these individuals from Spain were gathered in Rome.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의 선생, 저 총리까지 지낸 세네카 스페인 사람입니다. And all these individuals from King Nero and all his individual his officials, they're all from. 그 인재들이 전부요
전쟁 일으킨 많은 인물들이 로마에 다 모여져. And these individuals that raised up wars and battles, they are all gathered in Rome.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흑암을 막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And because this gospel will absolutely bind and block the forces of darkness, it has to go all the way there.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는 우리 상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격 잡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Whether it's going to work or not, that's not something for us to know. Holding on to God's covenant, we should hold on to that and raise up the partisan. 세 번째는 뭡니까? Then the third thing, what is it? 무슨 망대입니까, 바울이 지금? What kind of partisan is Paul talking about? 후대 재앙 막을 정복자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It is the partisan of the conquerors to really save the posterity. 정복은 전쟁 말하는 거 아니요.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의 도울 수 있는 망대를 세워요. It's not conquering over nations, but conquering the forces of darkness and raising up that partisan. 오늘 여러분 시간은 뭐 지금 짧은데 이 많은 양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걸 가지고 망대를 세워 파수꾼을 역할하는 사람들은 응답받았습니다. So we don't have a lot of time to speak about all this, but what God desires is for us to raise up this partisan and do the work of the watchman. 응답 정도가 아니고 인생 바꾸는 겁니다. Then he's not just going to give you answers, but he's going to change.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잖아요. And your life should change, changing. 저는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And I saw this at a very young age. 교회가 매일 모이가 싸움이 나고요. The churches they gather together every day and they're fighting. 쓸데없는 말이 나고요. They're saying all these nonsense. 망대가 없는 거요. They don't have a partisan there. 홈리스라. They're homeless. 아니. 교회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는 전부 영적 홈리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And I went to church at a very young age. 말이 안 되죠. All these churches, they're just all spiritual homeless, and we have to change.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You must receive answers. 이래 가지고 어린 신자들은 시험 들어요. And we see that the young believers, they go into trials. 나 어릴 때 믿음이 없어 가지고 시험 들었다니까요. And for me, at a young age, I didn't have faith. 야, 그럼 어른들이 모여 가지고 싸우는데. 아, 교회 안에서 말이요. I was put into trial because all the churches they gathered together and they're always fighting. 그때 참 다행스럽게 내가 나이가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어요. No, fortunately, I was only in middle school at that time. 내가 만약 그때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성질 더러웠거든요. No, before the gospel. 제가 만약 그때 한 청년에 대해서 그 맥사자고 나와서 폈을 건데. I had a very hot temper. 중학생이라 뺄 수가 없잖아. 참았다니까. I would probably hold on to them, beat one of them up, but I was a middle schooler, 진짜입니다. So I just kind of was patient with them. 교회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싸우고 있어. Truly, all these churches right now, they're fighting. 큰일 났죠. They were in a big problem. 이 지금요 마귀 집단처럼 바뀌었어. And they're changing into organizations. 난리 난 거예요 지금. They're in an uproar at the moment. 울산. 망대 세우세요. The churches of Ursa, 가만히서도 응답 와요. 모든 교인들이 난리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The church people, they're all in an uproar right now. This is unbelievable. 제 설교를 숨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 요가는 저 강서지역의 서군태 목사님 이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서 유광수 목사는 이상한 교회만 다니는가 보다. And so there's this one pastor in 그렇습니다. in Seoul that always goes and ridicules me. 그렇다면 and criticizes me. 얼마나 좋겠습니까? And he says, "Oh, he's only been to all these strange churches." 그 말 한 지요 십몇 년 만에 자기 교회 싸움부터 쫓겨났잖아요. No, but in about 10 some years after saying those type of words about me, he was actually his church got to fight and was kicked out. He was kicked out from his denomination. 웃긴다니까요. It's such a strange thing. 망대 만드세요. We have to build the bar.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And I'm sure many people have questions. 왜 저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Why is it that my spiritual problems are not being solved? 망대와 함께 왜 모세가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Why is it that Moses went into the Mount of Horeb with the partisan? 언약 붙잡으세요. Hold on to the covenant.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을까요? Why did Jesus speak about the kingdom of God for 40 days and 40 nights? 전혀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Do not be discouraged, but hold. 왜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역사에 났냐? Why did works arise when the Mark's upper room came together and concentrated for 10 days? 오늘 여러분 생에 중요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Father God, may we build up the partisans that Paul raised.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May every person here become ministers to raise up the partisans to establish your kingdom.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제 237 살릴 정인의 미션룸의 가정을 이룬 이제 부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랑은 피아노로 또 신부는 첼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나오시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강대국 미국을 살리러 가는 가정입니다. 어떤 미국 강대국 로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귀한 미션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가 문제 앞에서도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건강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찾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강대국 로마를 살리러 가는 미션홈의 가정 위에 또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